윤교은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99회 방송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야, 박관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입니다 오늘 굉장히 신입생스럽게 인사를 하셔요. 네, 매일 매일 컨셉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해 그냥. 업드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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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뻗쳐. 때림 역을 유발하래. 맨날 똑같이 하면 지겹잖아요. 네, 업드 좀 뻗쳤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 학교 다닐 때 기숙바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음. 잘 모릅니다. 뭐, 어, 그래요? 어, 우리 같은 학교였나요? <laughs> <laughs> 예대 내려오는 그런 못된 똥군기 잡는 음, 못때 음. 쳐먹은 습성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없앴는데 네. 요즘에도 가끔 심심치 않게 인터넷이라는데 뭐 무슨 대학 무슨과 뭐 똥군기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뭐 체육 관련이나 뭐 음. 예등 관련이나 그죠 예체능에서 뭐. 주로 그러죠. 네 음. 간호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초인데가 좀 그렇다는 얘기가 많죠. 여초도 여초고 간호 의사 이쪽이 아. 워낙 전쟁터에 가깝다 보니까 좀 뭐랄까. 노동도가 노동력이 강도가 높을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제정신으로 어. 일을 하면 못 버티는 사람들이 정신을 음. 쏙 빼놓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음. 저번에 배웠잖아요, 쓰랄. 음. 또, 음.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음. 자칫 실수했을 때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음. 되게 예민하게 서로서로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새로 들어온 신입에 음. 당연히 뭔가 좀 어버버하고 손에 익지 않은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못 참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럼 뭐 태움이라는 단어 따로 있으니까. 그게 영화과에서도 똑같은 이유를 댔어요. 음. 현장에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불고하고 내가 글이 손에 안 익어서 그런 것뿐인데. 음. 음. 데 <몬데? 웃음> <laughs> 아니 갑자기 거기서 그 조그마한 데에서 마치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그 빌런들처럼 그 조그마한 연극영화과에서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주접을 떨던 놈이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가 또 아, 아버지 뒤에 호사를누리 그거를 거기도. 또. 기도 그러니까 왜 보냐면 이제 뭐 아버지가 피디거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음.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 또뭐 무슨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왜 아버지가 <laughs> 너, 너 앞길 왜꼭이 영화과나 이런 예대 근처에 다는 애들이 꼭 허, 허사에 떠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 너 앞길 막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이 바닥에 어, 발을 이, 음,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재밌는 일 있었네요. 재밌는 일 있었죠. 어. 그이 바닥 타령 들을 때마다 아 음. 여긴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가장 네. 바닥이 역시 아. 바닥이구나. 이 바닥이 바닥이죠. 바닥이죠. 음. 음. 어쨌든 똥공기 잡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뭐든. 말자. 어. 하여튼 저는 음. 그 대학 아니고 그 전에 갔던 대학이 있어서 거기를 마음에 제가 붙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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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거기가 조금 더 좋아요. 아그동문이뽑은하게 <laughs> <laughs> 동문이 있을 건데 <laughs> 어,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 <laughs> <laughs> 그러시구나. 음, 네, 네. 네, 네. 자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또 이제 또 소개를 해 드렸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매번 우리가 좀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까먹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아이고 고마우신 분들. 네네. 일단 저 하식스비라고 보내주셨어요. 음. 제가 하식스를 배우 즐겨 음용하다 보니 예전에는 잘안 드셨는데 요즘 대표님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자주 드세요. 근데 덩달아 저도 좀 같이 먹고 있는데. 네. 음. 이제 덩달아 근데 저 때문에 좀 죄송해 죽겠어요. 오늘 하식스 안 드시고 시원님은 박카스 매니언데 음. 그냥 사는 김에 이거 사자 원 플러스 원일 때 사자. 그래야지. 저도 이거 먹을게 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카페인이 되게 잘 들어서. <laughs> 날에 떼밀이라고 했었죠. 떼밀이 하시는 그 새신자 세신사? 여자분들이 셰신사 <laughs> 여자분들이 바카스 중독이 그렇게 많았다고 어... 들었어요. 음... 근데 어른들 중에 꽤 많아요. 맞아요. 어. 저희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둘로 나뉘죠. 바카스 중독 아니면 믹스커피 중독. 아, 그렇지. 근데 나이가 드니까카피 팬팔이 좀잘 들어요. 잘좀 들어요. 들어. 저는 아. 원래 잘 들어서 갖고. 아, 이거 고마운 사람 얘기하면서 왜또 우리기만 하는 거야? 아, <laughs> 어쨌든 그거 들으시려고 후원해 어. 네. 주시는 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하식스비를 보내주셔서 어쨌든 제가 정신 멀쩡하게 악랄하게 방. 하습니다 <laughs> 네, 11조 보내주신 분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금액을 보니까 진짜 11조 보내주신 어머. 것 같아요. 와. 음, 네, 약간 그래서, 어, 아유 이렇게까지. 우와. 그런 느낌 있고. 이거 금액 밝히면 큰일 나는 거? 어, 금액은 이제. 굳 어, 뭐.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그냥 감사드릴 뿐이죠. 음. 저희는 10원이 왔던 1원이 왔던 감사합니다. 그럼요. 자늘 얘기하잖아요. 다만 11조가 진짜 스웩이죠저 <laughs> 네. 공개 방송 가고 싶음. 아, 근데 오늘. 저희도 어, 하고 싶습니다. 아, 이번 주에 우리 3단계인가? 2단계죠, 2단계죠. 아직 2단계. 코로나 2단계. 이 녹음은 코로나 2.5단계를적용하기 전에 녹음되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분위기 봐선 곧 3단계도 갈것 같아요. 저희 사실, 그저과원 사장님이랑 우리 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전에 아직 이좀 뭔가 좀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다시 원래 했던 소규모의 모임이라도 좀 어떻게 좀 시동을 걸어볼까 이렇게 가했던 것들. 네, 그런 얘기를 나누자마자 바로 <laughs> 이렇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역시 또 버디가 또 나타났다. 오마이걸 효정 생일 축하. 버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당신들은 지구 최강의 팬클럽. 그리고 시온 남친 지망생 원오원이 나왔어요. <laughs> 이분은 그래도 어떤 이분이 진짜 이분이 저번에 왜룰 그 브레이커가 나왔잖아요 그런 그분처럼 음. 이분도 서로 남친이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주장하는 거에 가까울 뿐이니 공정하게 공정하게 어, 원오원하자 그래서 원어원이라는 룰브레이커가 원어원이 공정하지 않지 않았나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laughs> 원픽을 제가 뽑는 거 아닌가? 음... 일단 저랑 룸사롱을 한번 가시죠. <웃음> 뭐래? <웃음> 아니 원어원은 <laughs>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음. 그 발언, <웃음> <웃음> 그 발언, 룸사롱을 못 얻기지 말아요입다 내재돼 있는 건가? <laughs> 이미 내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이미 내정돼 있죠. 저의 이거는 전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어 일단 제가 보고 왜 <laughs> 아니, 내가 <그걸> 봐야지 주주저봐저봐저 <laughs> 얘들 딴따라 주신들 저거 <laughs> 여기가 바닥이야 <웃음> 바닥이네. <웃음> 저기 아날람 청취료. 아 감사합니다. 네 자본주의 forever. 그래 돈이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또 이분이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얘기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이분이 나타났습니다. 시옹애인이 나타났습니다. 아, 제가 가끔 시옹으로도 오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본인이세요? 전잘 <laughs> <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시옹 씨 애인이 나타났어요. 아, 네. 음. 아, 그리고 우리 또 위주원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즈원채원 어. 생일. 채원김채원 저희 마지막 라스트 원피 김채원의김채원의 <laughs> <laughs> 생일. 정말 제가 사실 김채원 생일 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사심스러워서 안 했지만 아이즈원김채원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본인 생일 음. 기념 후원이요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 네.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8월 2일이었습니다 아, 당신은 사랑받기 가려진 것 <laughs> <거. 웃음> 음. 어쨌든 사랑 쪽으로 네. 제가 는 사랑 노래라곤 음. 높에 빠진 거야 <laughs> 이런 거라서 자 그리고 박박사 이게 실업수당이라고 돼있어요 실업이 아니라 실업 실업 어 부어먹는 시럽. 다, 시럽 수당도 맞습니다, 여러분. 네, 시럽 수당. <laughs> 달콤하네요. 음. 네, 달콤합니다. 네. 음. 문세 님 수강료. 음. 시온 님 만세.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만난 거 드세요. 혼자 먹을 거예요? 아, 뭐 제가 이제 혼자 먹는 거 봤습니다. <laughs> 여러분이랑 계속 먹었죠.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한수석 남친이 나타났어요. <laughs> 좋겠다. 한수석 너 임마 <laughs> 너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laughs> 음. 너야. 너 이게 누군지 내가 너 음. 한수석 너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돼. <laughs> 그리고 안날람 따봉 네. 따봉. 네. 야 이게 가만히 들어보는 표현이다. 구수하고 좋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음. 그리고 늘 후원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성함을 음. 저희가 아직. 또마치내안 찍으셨기 뭐 찍지 않으셨기 때문에 음. 제가 그러면 말스, 음. 그 자음으로만 색 글자 해보세요. 네. 어, 네 기억기억비읍님과그그분님 음. 네. 그리고 지읒미음지읒 지무즈님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나타나셨는데 아, 이분은 넉넉하게 잡으셨어. 시옷자기 25호 아, <laughs> 넉넉하게 잡으셨어. 겸손하시네. 어, 되게 25호 언어원이면 네. <laughs> 일단 101명 중 일단 모아야 뭐 되는 거 아니냐. 네. 아 겸손한 게 아니라 25이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응. 2 5호위 아, 노노 호면 이제 2 5 호니까 네. 마지막 공개방송까지는 커트란 되죠 <laughs> 원호원 마지막 나쁘지 않네 시온 남친 네. 원호원 어. 공개방송 네 이분들만 <laughs> 모읍시다 마이크로 소프트님이 <laughs> 박박사님을 위한 거 아니냐 <laughs> 그런가봐요 <laughs> 그 시온 남친 이게 쌍시옷으로 왜 웃음 모양 빵긋 빵긋 시온 남친 빵긋 빵긋님이 보내주셨고 아날람 1 2년 이게 뭘까요 노예 1 2년그아날람에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날람에 빠지신 거죠 음. 당신을 사랑해님 그리고 하, 또 아까 되게 겸손한 분들이 계속 나오셨잖아요 이제 대놓고 이제 또좀 또 뭐랄까 뭐라고 하셨는데 시옷 썸남 아썸 근데 이분도 제 생각엔 또 이, 제가 이걸 읊어드릴 수밖에 없네요.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laughs> 이미 그녀는. 워너원 <laughs> 중에 어. 나는 한 명이었지. 이런 거지. 어, <laughs> 여러분, 이 앞으로 워너원은 인성도 보니까. 예, <laughs> 네, 적당한 겸양을 이렇게 제가 알아서 같이... 한다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최홍사가돼 보려고 그랬더니. 제가로 삽니다. 남자는 또 남자가 봐야지. 시끄러워요. <laughs> 시끄러워. 일단 우리가 추천을 해서 시끄러워요. <laughs> 25명까지 걸리고. <laughs> 시끄러워요. <웃음> 네. 음, 자, 그다음 이금금 폴해봐. 음. 네. 안알람팬분 음. 보내셨고 반갑습니다. 또 아까 이분 계속 보내주시는 정말 정기 보내주세요. 지은님, 지은님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 올 것이 왔다. 응. 시옷 올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세상에 <laughs> 기출변형 어. 시옷 올케가 음. 이제 왔어요 돈으로 네. 때리는 거 언니 반갑습니다 얘 <laughs> 네. 예, 이거 써봐 <laughs> 그리고 기읍시옷 기읍님이 네 보내주셨고 그스그님 네, 에피소드 196회 청취료라고 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200회 미리 축하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200회요? 네. 어, 오늘이 그렇구나. 199회니까. 야. 그 삼봉 트로츠키 님. <laughs> 굉장히 구수합니다. 괜찮다. 네. 센스 있으시네. 이거 되게 괜찮은데? 좋네. 어. 어. 발음도 되게 재밌네요. 어. 트로츠키라는 그 발음과 앞에 삼봉이라는 게 짝짝 붙는데? 짝짝 붙네 이거.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괜찮다. 태종 스탈린에 이어서 도전 트로츠키 이런 것보다는 삼봉 트로츠키가 딱이다. 시온 님 키링. 어 시호님의 키링이 되고 싶으신 것 아, 같습니다 세상에나 실업급여 취업함 아 이분 <laughs> 취업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요즘같이 네, 이렇 힘든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저댄 오금유지 교원 후 이분 네.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드디어 이런 분이 나왔네요 뭔데요 이동규 대표 남편 아 <laughs> 대표님 좋겠다 남편 있고 응. 내 남편이 그동안 없어 내가 진짜 서러웠는데 그러니까. 어, 엄마들그러잖아 맨날 한탄하더니 어, 드디어 남편 생겼다 음. 다 나와 이제 음. <laughs> 든든하겠어 우리 네. 대표님 아 든든합니다 저도 진짜 든든해요 아이고, 이거 몇 명이야 음. 101명 시옷 전 남편 <웃음> <웃음> 아직 남편이 안 나왔는데 전 남편 좋다 어. 전 남편은 보통 사이가 안좋아 어, 잠깐만 않나? 근데 전 남편이 몇 번째지? <laughs> 어, 요거 조금 궁금하네요 몇 번째지 음.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남편이 전남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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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그러면 음. 그 전에 보낸 이 대표님 남편이 현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시우님의 전남편이 <laughs> 동일인물? 어. 아 설마 한순? 우리 둘이 서로? <웃음> <웃음> 뭐 무슨 상관이지 전남편인데 어. 음. 음. 저는 모든 사랑 응원합니다 어. 네. 자 버디가 또 나타나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제가 그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여자친구 예린 생일과 여자친구 엄지 생일에 음.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 버디 여러분 역시 다시 한번 리바이벌아 지구 최강의 팬클럽 버디 여러분. <laughs> 자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이, 이 이거 정말 좀이 대표의 딸 뭐라고 가로 열고 숨겨진 다그왜 <laughs> <laughs> <가로달고. 웃음> 식은땀을 <laughs> 제가 드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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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표님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 아, 네. 음. 뭐, 음. 이상하지 않지 뭐 어디서 나와도. 재단님이 어. 이상한 거 없지 뭐. 재단님이 드디어 이렇게 음. 어디선가. 전 음. 진짜 이거 보고 살지 어떤 느낌인 들었냐면요. 이게 바로 진짜 어른들이 느끼는 그대견스러움 제가 이분이 알아서 얘기... 잘 거죠. 어, 양육비를 보탠 적도 없는데 <laughs> 잘 거서 오히려 아버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후원금도 음. 보내고. 저는 아까 한수정님 남편 아니 남편이 한수정 남친 <laughs> 그. <저는 어째. 웃음> 나도 막막 넣죠. 어떻게 막 붙여 한수정 죄송해요. 한전 남친님이라고 보내주신 네. 거 있잖아. 요 그것보다는 기대표님 딸이라고 이 보내신 이분이 한준성님 아니냐? 이거한 <laughs> 사람이 난 이게 더 의심스럽다. 듣고 있니? 내 <laughs> 네, 딸. <laughs> 뭐 나이로 봐서 딸이 아니라 이제 손녀가 후원금을 보내도 이상하지 않죠. <목소리> 어쨌든 제가 저에게 저희 하라고 이렇게 후원금 보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견스러워 이게 <laughs> 후원금 보내 <보내주는> 주면 <데 웃음> 대견스러움을 느끼는 게 이게 가장 지나한 감성인가 모르겠 뭔가 이상한데 또 그렇게 흐르네요. 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음. 아니, 잠깐 이거 보니까 우리 박박사님도 있고 네. 후원. 저기 음. 어, 문쌤도 있고 한수성님도 네. 있고 네. 왜내 후원 없어? 분발하시... 여러분들 이거 지명제예요, 지명제. <laughs> 자 힘을 내봐, <웃음> 얄작가. <laughs> 남편구합니다. <지명제>. <laughs>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남편수 서로 <laughs> 남편 거야. 남편 없어 서로. 얄작가를 찾아주세요. <laughs> 앞으로 문쌤님 남편도 곧 나타날 어, 거고. 남친하고 남편구합니다. 난전나 이제 남편 있으니까 는뭐 음. 이제 뭐위세가 음. 당당해졌어 갑자기. <웃음> 후원을... <웃음> 이 어른들이 엄마들이 했던 말이 맞아. 후원해 주신 분은 성별에 상관없이 제 남편 하늘같이 보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빠, 뭔가, 뭔가 이상해 뭔가 모르게 뭔가예요. 뭔가, 뭔가, 뭔가한데. 어쨌든 네, 네, 저 늙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음 이응 지은님이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그 뭐랄까 어, 제가 이거 읽어드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센스에. 음. 이게 렇또 저희가 또막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편집자 입장에서는 음. 소개를 다 해드리고 싶으면서도 소개를 다 하면은 들으시는 분은 또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음. 본 내용 얘기하고 무슨 음. 자꾸. 근데 이분들의 이 센스 있는 어떤 그런 성함에 저희가 음. 또 여기 말한마디씩 덧붙이면서 이 부분도 좀 나름 네, 재미있는 컨텐츠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음. 나름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후원으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잠깐. 잠깐 들레로 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네. 이게 그 미미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네요. 애인 가족들. <laughs> 옛날에 그 이상가족 찾기 있었잖아요. 네. 누가 <laughs> 그 사람을 모르시고 가사 그죠? 정확히 그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가녀린 몸매, 몸매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몸매 아니에요? 몸매예요? 아니, 몸매로 찾는다고? 가족을? <웃음> <웃음> 가족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아, 하고 그, 그런가? 어. 어. 그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그게 네. 가사가 음.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옆에, 앞에 그분 밖에 모르겠어요 누가 음. 이 사람이 모르시나요 모르시 밖에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후한 언제나 만 몰라 뭐야? <laughs> 나만 몰라 <laughs> 뭘 몰라? <laughs> 어? 내남친의 <laughs> 썸남에 어? 25호도 있고 막이런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대가족이야 <laughs> 아. 그렇지 잠깐만 이 내가 한번 가사를 보겠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래 맞아 근데 제가 지금 가서 찾았잖아요 맞잖아요 얌전한 몸매 맞아요 몸매 빛나는 눈 진짜요 어 몸매에요 진짜? 몸매 가족을 찾는데 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 빛나는 눈 고운 어. 마음씨는 달덩이같이 음. 아 이게 약간 연인하고 옛날에 한시나 뭐 한국의 전통시들 보면 왕한테 이제 (3인) 곡이나 이런 거 바칠 때도 미묘하게 연인하고 이게 가족이긴 한데도 부인이나 아빠를 찾는 네네. 내용이니까 그런 걸 약간 음. 섞은 느낌 중의적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음. 뭐 그래서 몸매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음. 이상해 언제 정도래요 저게 그러니까. 그렇죠 몸매 맞습니다. 어쨌든 음. 되게 헛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크, 그렇구나. 이제 자, 본론 가야죠. 본론 들어가시죠. 네 본론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웨스테로스 우리가 지금까지 후원금 얘기했는데 웨스테로스도 돈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계속 돈 얘기. 네. 웨스테 웨스터랜드죠. 웨스터랜드죠. 네. 네. 웨스테로스에서 제일 부자인 웨스터랜드입니다. 네. 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금광,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는 엄청나게 부자다. 음. 그래서 뭐라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뭐 <웃음> <웃음> 미안해요 <잠깐만> 정신이 멈췄어요 <laughs> 미안해 이게 에어컨 바람이 어 머리에 와서 <laughs>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시우님이 그 이상 감기 조심하세요 어 이상 가족 찾기에 나올만한 룩으로 갑자기 <laughs> 머리에 보자기를 뒤집고못 끼들었다 음, 아아 제가 스카프. 네 에어컨이 네. 추우시다면 네. 머리가 미안해. 좀 써늘해 썼습니다 <laughs> 네.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금이 너무 많이 나서 <laughs> 라인스터 같은 경우에 약간 그 그런 그 얘기도 있죠 화장실에서 똥을 싸도 금똥을 그쵸. 싼다 뭐 그런 음. 얘기가 뭐 대략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웨스터랜드 서부를 계속 진행을 해보자면 돈이 너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 대륙에서 군사력도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음. 왜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수도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병사들 전부를 중무장 시킬 수 있어요. 어, 이건 진짜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음. 이 전투력 차이가 이게 아예 다를 수밖에 가 없어요. 아 어, 역시 그 애너미에터 게이트에 보면 네. 무장을 시킬 수 없어서. 음. 병사 보고 주드로 보고 절대 뛰어 가서 시체에서 총이랑 <laughs> 주서 가지고 <laughs> 그렇죠. 총알만 주잖아요. 음. 그래 총 주서 가지고 뛰라 그러는데 그그그 그, 그 게임 어였지 뭐 게임 시작에 그거 똑같이 뺏겨서 털어보지티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이 그걸 생각하면 네. 정말 여기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잘 먹는 군대가 잘 싸운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진짜 음. 음, 라인스터가 그렇죠. 중무장한 모습이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 보면 좀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일반 병사들로 보이는데 다 판금갑옷, 훌륭한 총처럼. 네네네. 그걸 입고 그냥 병사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 붉은색 색깔까지 칠해서 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먼 과거에는 무언가 색깔을 입힌다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품이었어요. 염료가 굉장히 고급이었잖아요. 그렇죠. 철판으로 뭐 이렇게 또는 가죽으로 갑옷을 만든다고 치면 그 천연 재료의 색깔이 보통 나고 그 위에 뭘 칠한다라는 건말 음. 그대로 사치품이라는 네, 거죠. 뭔지랄인 거지.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지방의 영주나 뭐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사들까지도 이렇게 중무장을 시켰다라는 느낌이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음. 소설에서 보면은 타윈라인니스터 같은 경우에 자기 갑옷에 엄청나게 힘을 줘요. 음. 뭐허례허식이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되게 실용적인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 어떠한 것들이 사람들이 허례허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진짜 힘을 보여주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본인한테 실용적인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전신에 범그 굉장히 정교한 황금갑옷을 입고 음. 그 위에 붉은색 범랑을 칠했다고 나와요. 어. 범랑 옛날에 우리 식기도 되게 도자기 재질. 그 그렇죠. 네. 유약을 음. 입혀서 굽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나와요. 아니 금이 많은데 금맥기로. 음. <laughs> 금도 <웃음> 나와요. 구와. <laughs> 어깨 장식 이런데 실제로 음. 사자로 만든 금들을 이렇게 달아준다고 해요. 음. 그리고 병사들한테도 그 사자 문양들을 이렇게 쭉 달아줬다라고 그쵸. 그만큼 돈이 많은 거죠. 뭐 이렇게 중무장 시키는 것은 각 개개인 병사들의 방호력이나 뭐 무기가 굉장히 좋고 이러면 잘 싸우니까 뭐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군대라는 게 군대 각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가지 요새 유튜브에서도 유행하는 게뭐 군대 관련 음. 콘텐츠들 많으니까 군대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똥 군기요. <laughs> 그렇게도 뭐 얘기를 하는데 근대의 군대 형태들 음. 과거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와 열을 맞추는 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군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쭉 일렬로 서서 방패를 맞대고 창을 나란하게 들고 적에 한테 맞서는 게 군대 본질이죠. 근데 요 형태에서 하나만 무너져도 전열이 무너지고 보통 전멸한다라고 하는 게 와르르 이게 와해가 되는 걸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다 뒤로 도망가는 거 이제 전멸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런데 이 방패를 나란히 대고 창을 앞으로 이렇게 앞세울 때이 장비들이 똑같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규격화되었다는 거 그렇죠. 규격화돼서 빈틈이 없다라는 거.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뭐 에너메이터 게이트나 이런 상황들 네. 현대군대도 에 생각해 보면 서로 같은 부대인데 총이나 뭐 이런 게다 틀리다고 생각해봐요. 어, 그렇죠. 제가 군대 있을 때그6 2호 때부터 물려받은 그 수통이 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laughs>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각자의 무기가 다르면 탄약 보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달라져요. 네. 그래서 소위 전략적 전술적인 할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군대가 굉장히 달라지는 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니스터가 어. 병사들에게 모두 무기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아이 사람들한테 좋은 뭐 그런 걸 줬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군대는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평시 훈련할 때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돈이거든요 음. 전쟁 날땐 부대를 모으는 게 당연하죠. 당장 급하니까 평시에 부대를 유지하면서 상비군을 유지한다는 게네 네. 상비군 유지된 역사가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돈에서 나오는 거죠. 평시에도 이렇게 월급 주고 밥먹이고 하는 음. 게 라니스터죠. 이 라니스터가 네. 이 정도로 컸으면 <laughs> 시언니 얼굴을 보고 있으니 음. <laughs> 이제 방송하기 힘드네요. 왜? <laughs> <laughs> 그 음. 아련한 옛날 이상걸 조아 팜필인 진짜 딱 그거네요. <laughs> 어쨌든 저이그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라니스터랑 그러니까 그 서세이랑 결혼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네. 그러니까 라니스터가랑 뭔가 연분을 맺어놓는다는 게 네. 어떤 굉장히 반드시 필, 필수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않고서는 진짜 솔직말하면 히 저기 아니, 막, 군사력이 강하니까 어, 바로 밑에 음.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셈이잖아요. 이쪽 사자를 거. 키우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사자니까 네. 사자 한 마리 를 키우는 거잖아요. 음. 진짜 언제 나를 칠지 모르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치는 거니까 음.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럴 수 있죠. 명분이 없, 없으니까 치진 않는데 사실상 안방 만님은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죠. 웨스테로스의 안방 마님, 네. 돈도 많고 군사력도 있다. 약간 그런 느낌. 음. 그러니까 이 실세다. 그지 실세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 이런 류의 재력이. 그럼 언제부터 유지됐던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여기는 처음, 부자예요. 처음 처음부터, 네. 원래부터.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렇게 부유한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음. 이 지역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있을 때 음. 힘이 발휘가 됐었던 거죠. 음. 타윈 라니스터가 라니스터 이 서부 지방의 권력을 잡고 나서 음. 그때부터 그러한 종류의 어, 실세 그~ 등극을 아, 하게 되는 거죠. 거죠 드라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포이든 우리 킹스 랜딩을 구하고 나서 타일 라이스터가 조프리가 그리고 자기 딸 서세이가 아, 덜덜 떨고 있는 왕궁에 음, 말을,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말이 뿌직하고 똥을 싸면서 끝나죠. 음 맞아요. 네, 그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점 말에서 내리지 않고 네. 조프리가 왕이 됐잖아요. 네. 보통 당연히 내려서 왕 앞에 걸어가 야 되는데 말을 그렇죠. 내리지 않고 조프리한테까지 가서 그 말을 다시 타고 되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그게 여기 조프리가 왕이지만 실제로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라는 걸 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동서양 막론하고 절대 권력자한테. 켜야 되는 것 중에 필수적인 게 하마비라고 우리나라에도 음. 있어요. 왕궁 가까이 가면 무조건 말해서 일정한 거리에서 무조건 내려서 걸어와라. 음. 그다음에 절대 몸에 무기를 휴대하지 마라. 근데 음. 음. 타이라니스터는둘다 하죠, 그냥. 점령군인데 이제 내가 네. 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라는 건 제가 아까 했던 말은 그러니까 타이라인스터 때가 돼서야 이제 뭔가 점령 혹은 무슨 밑에 무릎 밑에 있는 사자 같은 네. 그런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고 맞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그냥 졸부 내지는 뭐돈 많은 집뭐 약간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었다. 그렇죠. 돈은 많은데 음. 국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한 음. 가문의 힘이 아니라 한 지역의 여러 가문들의 힘이 다 합쳐져야지 음, 국가를 결집돼야 되는 건데.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타이난스트의 아버지는 저번 시간에 또 얼핏 알았지만 사실 조금 사람이 무골호인에 가까워서 비웃음 당하는 사람. 네.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못 걷었다고 해요. 그때는 돈도 집이 좀 네,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래서 그때는 서부가 별어 그런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큰 대형주들 있잖아요. 각 지방의 대형주들, 네. 북쪽의 스타크라든지, 뭐 베일 지방이라든지 이쪽 서부 지방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들은 음. 봉건제도 중세 봉건제도 를 바탕으로 보자면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집안이에요 기본적으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라에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이 금권력만이 아니라 금권력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쓸수 있게 만든 타인 라인스터의 힘미에 음. 가깝죠. 그 이거는 뭐 저기 서쪽에서 금 나온다라는 설정이면은 네. 어쨌든간에 뭐 옛날 골드러시 때도 서쪽 서부로 가서 음, 네. 뭐 금을 찾았으니까 음. 그런 음. 의 설정에 어떤 묻어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강군으로 변했던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타인 라인스터가 이 서부의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 서부의 군대가 실제로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음. 드라마에서는 가끔 막 북부한테 너무 깨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음. 어~ 이 다서당의 전쟁 때 보면 라니스터 군대가 이렇게 도착하는 때마다 사실 난리가 나요 음.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가 돼서 리버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쑥대밭으로 변화하는 게이 군대의 힘을 보여준 <목소리> 자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두의 무장이 똑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위 전략적 전술적으로 음. 군대의 완성이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민병대에 가깝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상 되게 제한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도 초반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영국군한테 외번 뭐 깨진 역사가 되게 많죠. 네, 라니스터는 제대로 된 군대를 갖췄습니다. 그데 이게 제식도 그렇고 옷도 네. 그렇고 등장하는 그 색깔도 붉은색이다 보니까 네. 그 시저 생각이 안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군대를 우리는 실제 역사를 보자면 로마군이 그렇죠? 딱 네. 생각이 나는 거죠. 로마군이 군대 모든 요소를 규격화하고 표준화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다리 만든 거 생각나네. 갑자기 또왜왜 <laughs> 왜, 왜, 폭발시켜? <laughs> 다리도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영을 하루 그쵸. 딱 자고 가는 것도 철저하게 FM대로, 음. 매뉴얼대로 딱 지어야 되는. 그래서 병장기, 뭐, 방어구, 뭐, 칼, 창 이런 것도 똑같은 규격으로 병사들한테 지급했어요. 물론 이때는 그냥 주지는 않았어요. 팔았어요. 그러니까 px에서 이렇게 파는 것처럼 아, px에 팔아요? 파는 거죠 전술핵도 있어요 수리비 <laughs> 네. 보내주셔야 돼요 <laughs> 재벌 아들만 살수 있는 이거 또 진짜로 믿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 아니라 아주 예전에 진짜 이런 식으로 아들이 네. 집에 전화해서 네. 정말 어머니, 돈 붙여준 어머니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이제 뭐 유흥비로 그렇죠 어, 유흥비로 어, 군대에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자기가 총을 분실했다. 어, 아. 사야 된다. 근데 옛날에 시골도 많고 하잖아요. 아 엄마한테 진짜로, 아. 진짜 아. 거짓말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유용비로 정말로 썼다고. 그렇게 군대 그렇다 보니까 음. 자기 그럼 영창한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럼 그 어느 엄마가 그 돈을 생돈을 빌려서도 안 갖다 주겠어요. <laughs>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제가 보기에 이 술법은 진짜. 진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웃음> <웃음> 그럼요. <웃음> 엄마 나 탕이 좀 먹었어요. <laughs> 아니 뭐 어렸을 때 우리 엄마나 문제집 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배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음. 유전자에서 왜 어린 새끼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나오자면 눈도 못 떴는데 조국지 저, 저 찾아서 가잖아요. 음. 그런 어떤 본능적인 거라는 이게 거지. 그냥 조금 안을 <laughs> 알고 이러면은 네. 그런 거짓말에 누가 속아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음. 옛날에는 더 모르셨으니까 또 음. 어, 진짜로 속았, 속았다니까. 어쨌든, 로모형은 PX에서 자신의 병장기를 이렇게 샀는데,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음. 왜냐하면 가격이 만만치는 않았대요. 그렇죠. 수리비도 진짜 많이 텐데. 그렇죠. 그 장비들이 또 규격화되어서 굉장히 또 좋은 장비들이에요, 나름. 음. 그런데 그 장비들을 내가 그 규격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방패를 갖고 오고 이거는 두가는 부대에서 그건 허용이 안 돼요. 아 반드시 PX에서 사야 돼요. 잠깐만이고 그러면 독점으로 <laughs> 판매하는 거 이거 길이. 프랜차이즈 거기서 <웃음> 어. <웃음> 우리 것만 지금 재료 써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렇지. 음. 근데 로마가 또 부자들이 되게 독특한 현대 미국하고도 비슷한 면이 되게 많은데 부자들이 무조건 기부하고 오히려 부자들의 부대에서는 어 이런 장비들도 막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음. 이런 전통들이 좀 있더라고. 지휘관이 예를 들어 갑부야, 크라수스야. 음. 그럼 뭐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어, 네. 노블리스. 어쨌든 이렇게 강제적으로도 라 병장기들을 다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로마군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 방패 이름이 스쿠툼이라 고 그래요. 그 네모난 사각 방패 있잖아요. 네. 그 스쿠툼을 앞으로 이렇게 쭉 들이밀고. 음. 요새 전경들도 그 전법 되게 많이 쓰는데. 위로 화살이나 돌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위로 또 이렇게 쭉 덮는 거 있잖아요. 음, 네 네네. 테스트도 전법이라고 는데 거북이 전법이라고 그래요. 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전진하고. 아,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죠. 만들어서. 네, 철저한 방어진을 만들어서. 근데 그건 장비가 철저하게 규격화돼야만. 네, 그야지 그렇죠. 착착착착 빈틈 없이 맞을 거니까 네네,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나중에는 게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로마군하고 싸우다 보니까 비슷한 전법을 쓰기는 하는 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오아열이 안 맞는. 라운드 실드로 이렇게 둥그런 음. 방패를 쓰는데 그걸 막 덕지덕지 이렇게 맞고 이렇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힘을 발휘하기는 힘든 거죠. 음. 그래서 이런 힘 때문에 당시에도 그이 로마인들은 저 북부 유럽인들보다는 키나 덩치가 되게 작았다 그래요. 자기들도 위협감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게르만 갈리아인들 갈리아인만 해도 괜찮은데 게르만 쪽 가면은 좀 무서운 느낌이었. 음. 키도 그때 엄청 크고 조페 씨가 아놀드 보는 그런 기분? 네. 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어. 그 자신의 용기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무기만 들고 무기하고 방패도 빨가벗고 이렇게 앞에 쫙 서있고 뭐 이런 것도 했대요. 그거 되게 한국적인데요? <laughs>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박따하고 시비 붙었을 때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벗잖아요. 왜. 네, 네. 어. 음. <웃음> 근데 무서워도 <laughs> 도망친다며. 근데 로마 군대 입장에선 허, 엄청나게 덩치가 덩치만 큰줄 알았더니. 아. <laughs> 네 뭐요 자신감 <laughs> 뭐 계속하세요 <laughs> 자신감을 잃게 된 어떤 그런 네, 결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이 굉장히 강력해서 게르만족들도 힘을 못 썼던 이유는 라인스터 얘기하다 나온 건데 이런 장비의 규격화가 굉장히 크다 네. 이제 뭐 서부의 전력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자. 웨스터랜드를 지배하는 대영주는 그 유명한 라니스터 가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네, 제이미 얘기도 했었고 네. 했는데 그 최고의 안타고니스트 저희 극 안에서 중에 금... 대적하는 인물. 그렇죠. 그 금발이고 모두가 금발, 사자처럼 황금색 금발에다가. 눈은 다 노간이라 그래요, 녹색 눈. 음. 그리고 대부분 외모가 되게 아름답다고 해요, 미형인데 음. 거의 다 이제 인격의 문제 있는 성격의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성격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아름다운 외모에 그렇지 못한 정신들. <laughs> 어. 음. 그 중에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그나마 인성이 이 집안에서 괜찮은 사람은 어, 장애가 있어. 티리온. 네. 아 근데 솔직난 티리온이 인성이 괜찮다라는 거는 동하기좀 쉽지, 쉽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어. 삐뚤어지지삐뚤어졌죠 근데 시즌 내내 개가 음. 천. 나도 개도 개간 천사라는. 가가고 걔가 좀 상식적인 건 있지 음. 예를 들어 제이미가 자기 관계를 들켰을 때 애를 그렇게 해요. 바깥에 던진다라는 이런 느낌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식적인데 음. 성격이 인성이 괜찮다라고 음. 보기 좀 식도 좀 졸지 음, 산사에게 좀... 미안함을 느끼는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의 그런 인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까 그 정도는 상식인데 음. 나는 얘예 사람이 니까이 그... 집안 에 상식만 있어도 인성이 좋은 거라니까. 아, 그래? 어. 그러니까 <laughs> 인성이란 표현보다는 상식이란 표현에 조금 더 가까울 거고. 그렇죠, 예. 저번 시간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요부주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소위 얘기하는 아 이 나라에 내가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나라를 이런 이러한 방향으로 옳게 이끌어 나가고 싶어라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너리스 수강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고러한 종류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식은 티리온이라고 봐야 되죠. 서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는 좀 다른 종류의 욕망이었고 그래서 타이윈 라니스트하고 어떻게 보면 티리온 라니스트가 그 세계관 안에서 서로 싸웠는데 타이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문 까지만 음, 이 그렇죠. 정신이 확장돼 있었던 거고 티리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표님 말씀대로 조금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 따라 내가 더블리스 오블리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는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티리온이 시즌 내내 뭐냐면 이제 초반 초중반 보면은 좀 신층거린다 이거지. 아하면 음. 삐뚤은 소리 하다가 좀 이제 뭐 이렇게 닥터 하우스처럼 삐뚤은 소리 하다가 가끔 이제 온정이랄까 상식적인 일을 베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른 팬분들이, 티리온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 그런 어떤 친층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매력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이분이 장애가 있고, 음. 그런 어떤 캐릭터라는 걸 이제, 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 마치 티리오니 진짜 찐 주인공처럼. 음. 근데 거기서 인성이 좋은 사람 우리 늘 얘기했던 그좀 다른 사람들이거든. 인성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티리오는 인성이 좋은 게 아니라 비교적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기 욕망을 구현하는 자리를 그까그 그러니까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음. 사람 이제 성장적 성장형 RPG에 가깝지. 음. 사실상 얘도 그뭐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뭐가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요런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이제 음. 앞에 비교해서 이들에 비해 장애가 있고 음. 얼굴도 좀 일그러졌고 나중에 얼굴에 흉터까지 생겼다라는 이제 표현을 드렸던 게 이런 종의 비하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핍이 있는 존재이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 사실 어떤 그게 주인공이 되기 되게 좋잖아요. 그죠. 성장을 하자. 그 그런 의미는 그렇고. 좋아요. 네네. 그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인, 아예 인성이안 좋아도 괜찮다고 나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종류의 쪽으로는 제이미도 괜찮고. 네. 그 그러니까 사실 제이미가 거의 뭐랄까 극적인 변화를 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보면서 느꼈지 난 마지막에 왜냐하면 마지막 시즌 가면 티리온이야 말로 네. 데너리스에게 거의 뭐랄까 공수표만 남발하는 음. 되게 뭔가 뭔가 뭐야 헛똑똑이나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지는데 네. 저기 제이미는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진정한 남자 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뭔가 이제 주인공의 면모랄까 음. 응, 어제 뭐 여기 나온 사람 멀티 주인공이니까 다 주인공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저는 왜냐면은 책 책을 안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마지막에 대너리스랑대너리스의 공수표를 남발할 때티린온 음.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게 왜 그게 역할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옆에서 음. 공허한 착한 말만 하는 사람처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착한 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 예를 들어 뭐 뛰어 들어가서 그런 액션, 액티비티가 거의 없고 네. 그냥 옆에서 착한 말, 바른 말하는 사람. 음. 그리고 그 바른 말 때문에 너말 들었더니 뭐 이거 잘못됐어, 뭐했어 하면서 결국은 안녕 이러다 보니까 어, 티리온이 생각보다 점점 역할이 준다라는 기분이 들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도 재밌었어요. 티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님 말씀에 너무 덧붙여서 얘기를 해 보자면 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힘, 권력, 무력이 빠진 상태에서 이상향처럼 이렇게 뒤에 좀빠진 부분인데 이게 음. 아버지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힘을 무지막지하게 사용하신 음.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티리온이 그런 선택을 많이 했던 게,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것이고, 과거에 이제 우리 뭐 동양의 삼국지 뭐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난세에는 간신이고, 뭐, 음. 예, 평시에는 충신이다. 치리움 같은 경우에 좀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정복 전쟁이 아니었다면 되게 좋은 재상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국가를 하나의 왕이 돼서 그 무조건 무력으로 정복한다고 이... 처음에 정복은 할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배하고 그렇죠.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까지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데너스도 처음부터 왜 그런 음.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정복만 하다가 지배하는 여왕이 되는 네. 그녀의 성장기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감이 음. 이렇게 약간 좀제 개인적으로 네. 희미해졌다고 그렇죠. 할까? 네. 그 오히려 그런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꺾이는 지점도 저는 음. 나름대로 재밌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음.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상징적으로는 되게 괜찮았는데 네. 그, 그게 존재감상 뭔가 그니까 어, 뭐가 할줄 알았는데 약간 캐릭터를 소보해버리는 것 같이 이렇게 음. 넘어가는 그 느낌이 음. 어, 좀 있어가지고 그쵸. 드라마 후반부엔 사실 힘 빠진다라는 거죠 모든 게 후두로 맞두루 뭐. 그렇게 어, 희생되는 부분들이 데너리스조차도 사실 <laughs> 좀왜냐면은왜그바라바 네. 바, 바, 바리스, 바리스. 바리스 죽을 때. 네. 아, 아쉽죠. 그것도. 그 부분은 솔직히 그 부분이야말로 티리온의 고뇌가 음. 담겨 있는 신인 거잖아요. 근데 그 바리스가 죽을 때 그, 그걸 어쨌든 아,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그 음. 티리온의 근데 거기가 너무 호뚜루마뚜루인데다가 <laughs>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바른 말만 하는 옆에 이쪽 NPC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지. 음, 네. 어쨌든 정답은 이 근데 그 전에는 이 사람 원래 빈정대고 되게 비꼬길 잘하니까 이 사람의 음. 시각 자체가 되게 독특했거든. 재밌었거든. 그래서 아, 뭐 이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빈정 빈정 되니까 옆에 그 듣는 애들 짜증 내고 그런 거잖아요. 좀 그게 좀 그러니까 티리온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그렇죠. 그게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중반 시즌까지 진짜 사람들이 티리온에게 많은 집중을 해줬고 네. 실제로도 그 티리온의 모험담이 되게 컸잖아요. 네. 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징적으로라도 더잘 얘기를 풀려고 했다면 음. 티리온하고 데너리스 더 충돌을 했어야 되고 그걸 보여줬어야 되고 아마 그 티리온이 더 액티비티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렇죠. 음. 어떠한 종류의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도 있었어야 하고 음. 어 직접적으로 둘의 타죽도 아니었던 간에. 용의 아가리 앞에 서는 것도 티리온이었어야 음. 하고 그리고 그 참혹한 순간에 그것에서 한숨을 쉬는 사람도 이제 티리온의 시선으로 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네. 하긴 했어 다 하긴 음. 했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NPC화가 되었다 음. 중간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뭐 하려고 대너리스가 뭐만 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그냥 여왕님 나안됨 그거 안됨뭐 이거 하고 음. 있는 사람처럼 나오니까. 어, 원작 읽으신 분들이 사실 이제 드라마에 굉장히 큰 반감, 뒷부분 특히. 근데 드라마 본 사람들도 그래요. <laughs> 그래요. 이게 뒤에 사실 모두가 거의 NPC가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laughs> 맞아요. 딱 내가 살리고 싶은 몇명 빼고는. 음. 뭐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는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왜냐하면 초반부에 보여줬던 아, 이 정도 깊이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음. 그래서 마지막 회가 남산의 부장들로 끝나잖아요. 음. 가카, 정치를 대국적으로 좀. <laughs> <laughs> 그참 그래요.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살해했나 한. 음. 아들이 얘기가 뒤에 별로 없다라는 건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 태어나는 음. 난 다른 사람이 되었어라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아버지를 그, 솔직히 말하면 차례지만 좀, 이게 좀 나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되게 극복한 거잖아요 사실은 음. 네. 나를 잡고 있는 이 가문의 멍해와 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러니까나 내가 꼭 누군가를 태제로 놓았을 때그 상대가 아버지인데 이거 자체를 극복해내는 어떻게 보면 종교로 치면은 종교인이 배교하고 그냥 홀로 이제 무교인이 되어가는 그런 정도급에 그런 어떤 굉장히 고독하고 독립적인 신인데 거기까지 묘사가 좋았거든요. 이게 대너리스 주변 사람들이 다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시는 우리 베와일랜드의 네, 조라, 조라 모르몬트도, 모르몬트도 네. 뒤에 사실 약간 NPC 느낌이 나고 네. 이 조라 모르몬트 어피 판타스틱 포가 되는 운명이었기 <laughs> 때문에 <웃음> <웃음> 이게 대너리스하고 우리 존 타르가르옌하고 네. 동침했던 어, 우리 가족 뭐 이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려고 하는지 뭐 하여튼 다른 얘기들 많이 증발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음. 바리스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퇴장하기엔 되게 아까운 인물이었죠. 바리스 사실 중간에 거의 일단 사람이 실종돼 있잖아요 캐릭터가 음. 네. 그러다 마지막에 조금 나와서 음. 그 마지막에 캐릭터가 좀전좀 좀 의외였어요. 음. 드라마 보는 입장에서는 마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온갖 간신배처럼 나오다가 마지막에 사실 이 모든 건이 나라를 위해서라고. 국민을 위해서. 어, 참 충신인 것처럼 네. 말하길래 아니 이건 앞에 좀 설명을 해줘야지 맨 처음에 근데 나올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왕국만을 위해서 한다 이제 보는 우리도 가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코웃음을 쳤지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말은 똑같이 했는데 어. 앞에 나올 땐거의 그 진정한 음. 간신처럼 나오다가 그니까 자 기회주의자지 자기의 목숨과의 음음. 그 어떤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그게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라데이션이 보여야 되는데 음. 이제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마그저 진짜 간신배처럼 보이고 이렇게. 어 기회주의자처럼 보이다가 뭔가 이제 캐릭터들이 다른 캐릭터들이 상대적 뎁스를 가지다 보니까 네. 걔도 갑자기 나오면서 같은 얘기를 딱 하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걔가 그 말의 진위를 밝혀주는 뎁스가 사실 별로 없어요 드라마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음. 어. 드라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물을 직접 보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믿음을 주기에는 어~ 머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음, 아니 네. 그 아예 없잖아 아 그렇죠 아 근데 네. 그래서 내 왜냐면 <laughs> 머리는 참 있는 분인데 또 다른 머리가 없어서 그렇죠. 좋구나 제가 왜 아쉽냐면 그 티리온이랑 바리스가 네. 되게 멋있는 그 보통 이제 그런 게 이제 그글 쓰는 사람 진짜 되게 멋있게 음. 이미지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아, 사실 알고 보니 되게 멋있는, 되게 슬픈,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음. 시작할 때 쓰레기인 줄 알고, 아, 이런 쓰레기 이러다가, 아, 결국 이 사람 때문에, 뭐 이런식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제 다 이제 싶는데 근데 그게 사실 마지막 시즌이 너무 성그러서라고만 보긴 힘든 거야. 음. 그게 중간에 너무 많이 솔직히 말 실종됐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아쉬우신 분들은 음. 원작 소설 읽으시 원작 읽으시면 소설에서는 앞 부분부터 이런 종류의 묘사나 장치들이 상당히 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음. 그리고 바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네. 드라마에서만 보면. 전형적인 모습, 소위 우리가 넷이라든지 환관의 음. 그 하늘하늘한 말투와 뭐 몸짓과 요것만 보여 주잖아요. 그죠? 근데 원작에서는 밤에 이제 따로 어떤 일을 하러 밖에 나가서 만나고 할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갑자기 나오기도 해요. 분장하고. 네. 분장하고 을 나오는데 막 <laughs> 가발 같은 거 수염도 쓰고 수염도 붙이고 와, 막 알아지지 못할 거니까. 네, 거친 뭐 망토 같은 것도 쓰고 그래서 인상이 아예 바뀐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음. 요런 종류의 장치들이 이렇게 보여 주면서 어 나라를 위한다. 전 진짜 아무런 사심이 없이 진짜 나라를 위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소설에서 계속 받게 되는 것은 아까 이에 A 뻥해지가 아니라 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진짠가? 어 아닌가를 되게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음... 느낌들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이제 그 국정원 요원인가들이 뭐 외치는 구호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뭐 있잖아요. 국정원인가 뭔가 하는 애들이 네, 음지에서 이러면 양지를 어, 지향한다. 그게 뭐죠? 그게 누구의 구호죠 그거 옛날에 국정원은 아니고요 그 전신일 거예요 아마 중앙정보부에서 음,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그런 그 구호의 느낌에 걸맞는 음.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 실제로 정보 대신이죠 정보 대신이고 뭐 거미라고 불렀고 음. 작은 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보원들이 어디에도 깔려요 나. 실제로 또 아이들을 전권으로 썼으니까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 성 자체 레드 킵 킹스 랜딩에 있는 왕궁을 네. 보면 구조 자체가 어~ 뒤에 이~ 비밀로 된 통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모두 깨고 있는 사람은 바리스밖에 없다 그~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음. 그~ 둘이 그러다 보니까 그~ 죽는 신이 음. 참 뭐랄까 아~ 이거는 참 뭔가 멋진 장면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어,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사실 그게, 음. <laughs> 저기 누구야, 저기, 김재규가 차철한테 어. 건방져, 이 새끼야! 하고 죽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laughs> 그렇죠. 너이 새끼 건방져! 하고, <laughs> 하고 이제 드래곤 블루 그냥 죽여버리겠어. 이건 아니거든. 그렇 인정하는 상대지만 서로의 각자의 갈 길이 달랐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어떤 그런 비극적인 순간인 건데. 아까 뭐~ 아셨습니다. 상징으로 티리온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 필요한 힘이나 권력이 나중에 음. 없었을 때 어떤 패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렇죠. 소설에서 보이는 바리스의 느낌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향도 있고 음. 그걸 위해서는 어떠한 더러운 암투나 방법도 자기는 쓸수 있다라는 음. 느낌이 음. 같이 뒤섞여 있거든요 음.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홀라당 태워 버릴 만한 캐릭터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전사도 굉장히 재밌고 뭐요 얘기는 나중에 바리스 얘기 뭐또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티리온참좀 네. 아쉬웠습니다. 티리온 네. 그 어쨌든 라니스터 집안에 이런 티리온 있고 보통 이제 아까 뭐 인성 얘기했지만 네. 외모하고 이렇게 음.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아까 결핍 얘기를 했는데. 네. 제이미하고 서세이 같은 경우에도 둘이 이렇게 사랑하게 된게둘다 너무 미남 미녀에다가 엄청난 집안의 아들딸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눈에 안 찼다 그러더라고요. 둘이. 음. 서로에게 맞는 짝을딴 데서는 못 찾은 네. 거겠죠. 나한테 맞는 사람저 사람밖에 없는 거야. 라고 서세이는 생각했대요. 제이미는 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제이미는 그냥 사랑했던 것 같은데 서세이는 격. 음. 내 옆에 설 격은 저 사람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 같아요. <laughs> 드라마에서 보면 그도 한때 로버트를 사랑했었는데. 그렇죠. 로버트도 멀쩡한 때가 있었어 그게 로버트를 사랑한 거 맞아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해요. 뭐, 말로는 상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긴 해요. 음. 어. 원작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어차피 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근, 어차피 근친상간으로 뭐 공식적으로 공인받을 수도 없는 거니 네. 젊었을 때 시집가면서 그냥 마음을 한번 접었는데 접고 노력을 트라이를 음. 한 건데 이 놈이 너무. 쓰레기가 되어가면서 로버트와의 첫 아이가 죽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겉돌고 어 그리고 음. 술만 먹고 여자만 밝히고 사냥만 나가는 정치는 하지 않고 그런 네. 어떤 사람이 음. 됐잖아요.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미국 가정을 그린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 전형적으로 <laughs> <laughs> 네. 이게 소설에서는 아, 이게 너무 세계관이 넓어서 지금 기억이 맞나 모르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에 서세이가 시집가기로 한게 타르가르옌 집안이 있을 때 왕세자였어요. 예, 음. 음. 네, 그 라이가르 타르가르옌한테 시집가기로 했는데 그게 파토가 나요. 왜냐하면 아버지 티리 그 타이윈하고 음. 그때 아이리스 미친 왕하고 서로 갈등이 벌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결혼도 파토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이미는 음. 거기에 뭐 일종의 볼모로 들어갔거든요. 킹스가 들어. 킹스가 음. 들어가는 순간 가문에 대한 권리나 그쵸. 자식을 낳거나 이런 것 부분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서서히하고 애인이었는데 그냥 뚝 떨어지게 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왕 옆에 있다 뿐이지 나이트워치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밝은 그쪽이 이제 화이트 나이 그거라고저쪽은 이제 나이트지, 이제 어두운 어. 다크지. 그렇죠. 명예로운 나이트워치에 음. 가깝죠 물론 지금 저 나이트워치도 우리 그쪽도 명예로운 직업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다 일 뿐이지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로버트 바라테온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미 실망이 컸기 때문에 뭐 그닥 그러는 건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또 한번 인제 트라이라고 저는 보니까 아 어쨌든 뭐 우리가 공인 받을 수도 없는 사이 님 이렇게 흔히 말하면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냐 그냥 남들 다 하는 걸로 나도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안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결국은 그니까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 그때 당시에 로버트도 젊고 네. 왕이 왕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음. 전에 왕의 폭정에 한거 해서 뭐 그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그때는 로버트도 멀쩡했단 말이에요. 외모도. 로버트 굉장히 어, 잘생겼다고 정신도. 표현돼요. 어, 그러니까요. 음. 왜 우리 그 얘기했던 것처럼 캐틀린이 결혼할 때처럼 네. 소문이 들려지잖아요. 네. 내가 누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로버트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네. 당시에는. 네. 근데 막상도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 사람 변하고. <laughs> 그 드라마에서 좀. 사실 좀 프리로 프클러 저 전사를 좀 보여줬어야 돼. 어. 로트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웃음> 너무 퍼진 <laughs> 사람으로 어. 나오니까. 너, 어. 너무 그냥, 그냥 어. 저기 뭐야 저기 그왜 동네 네. 미시간주 이런데 볼링장에서 맥주 먹는 <laughs> 아저씨 같은 사람으로 맞아. 나오잖아요. 난 제일 저, 제일 처음에 저거 생각났어요. 그 우리 해리포터의 음. 해그리트. 아 맞아 맞아 <laughs> 어. 맞아 비슷해요. 같이 생겼어. 같은 어. 배우 아니야? <laughs> 그럴 수 있어. 아주 어, 비슷해요. 그래요. 약간 너무 그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음. 근데 이제 저는 뭐 서세이가 거기서 이 묘사한 것만큼 막그 정말 미형이냐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음. 서세이의 그 꿋꿋한 태도에 비해 너무 진짜 개천반적으로 구니까아 음. 이거 안될 일이구나 했는데 그일 시즌에서 중간쯤에 사실은 알고 보면 제임이랑 요런게 밝혀지면서. 음. 아이서생이 i 얼빠구나 <웃음> <웃음> 그리고 로 k 트바라 a s 같은 경우에 젊었을 때 굉장히 미남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 미남에도 계열들이 있잖아요 아그 I was like, I was l i k 에 I was l i 고 e I w 리 s 까만 머리에 was l i k 고 되게 멋있었다라고는 나와요 l 는 그냥 캐릭터로 얘기하자면 약간 슈퍼맨처럼 생겼던 s 같아요 아 아, 예, 아, 네, 까만 머리 슬퍼면 항상 미소, 자신만만. 한 손에 응. 망치 들고 있고 전투망치. 어. 근데 이 미남 계열를 얘기했던 게 원래 이제 시집가기로 한 라이가르 타르가르는 에 그때도 유명했던 게 싸움도 음. 잘하는데 음. 은발에다가 그 집안은 뭐? 그자 그렇죠, 눈이, 어. 눈이 보라색인데 <laughs> 그렇죠. 시서와의 능하다. 아. 시도 잘하고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세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건 격, 아까 얘기했듯이 품격이. 로봇별에는 아. 잘생겨도 이건 격이 좀 떨어져 아니네. 이 사람. 선생님은 그러니까 아이돌과를 좋아한 거지. 음, 전사는 어. 좀 아닌 거였죠. 어. 네. 아이돌 계열 좋아하는 거고. 네. 어. 물론 결혼할 때 그냥 하눈 눈 질끈 갖고요건 있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죽은 아이는 머리카락이 감, 검었었다고요. 재미신장하죠 어. <laughs> <laughs> 여기서. 어. 네. 사실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자기가 표현하는 건 드라마에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음.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스스로한테는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걸 이제 진짜 말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했다. 시도는 해봤다. 제이미에게서. 어. 그냥 추억 보정? 보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정이지. 어, 스트라이했다. 시도했다.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왕비가 되기는 됐는데 자기가 진짜 생각하던 그 왕비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느낌의 왕비가 해보니. 된 거죠. 네. 그 제가 그 일본에서 나오는 음. 예전에 소식적에 그 심야 드라마 있어요. 옳지 않은 걸로 옳지 아, 않은 그쵸. 주제로만 하는, 어. 뭐, 야, 야왕, 뭐, 음. 여제, 뭐, 이런 거, 식구금조, 업소 드라마. 음. 네. 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스타 최고의 호스트가될 거야. 혹은 최고의 호스, 트가될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안 깼어. 뭐, 이런 <laughs> 옳지 않고 말도 안 되고 <laughs> 비논리한 대사가 막 주구장창 나오는 <laughs> 음. 그런 예, 그 드라마, 거기서. 생각해보면, 서세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죠. 이게 음. 참,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얘기가 힘든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사는 아니야라고 또 얘기하긴 힘든 게, 음. 그럼 제이미는 뭔가? 음. 제이미도 사실, 어, 되게, 그쵸. 어, 잘 싸우고, 전사 계열이고, 뭐, 이런 계열이었는데, 음. 조금은 또 고고하고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라테온 지방의 지방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거칠어요. 이지반이 다혈질이고 음. 성격 자체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타르가르옌이 아니라면 그나마 격이 맞는 게 라니스터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도 중간에 이제 나와서 아시겠지만 가는 게 아니고 라니스타게이 아니면 타르가르옌이 아니면 자신한테 격이 맞는 건 서세 입장에선 어. 라니스터밖에 아, 없다는 거죠. 바라테온는 아니면 바라테오는 어. 격이 좀 아니다. 그리고 타르가레는 아. 아니 어차피 이제 없으니까. 어, 잠깐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격이란 게 결국 외모잖아. 외모뿐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 계속 말씀하소 얘기하는 그 어. 고상함. 사람에 이렇게 격이 떨어져.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라니스터 집안이엄청 근본 없고 천박한데 애들이. 아 근데 척이라도 어. 하라는 거지. 아, 척. 어. 아. 근데 여기도 이게 어. 우리가. 어. 그, 그런 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이렇게 금 너무 많고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음. 왠지 천박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스터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또 유서가 깊은 집안이에요. 아니 뭐 전통만 그리고... 상관없고 하는 지 드라마의 <laughs> 내내 행패가 드라마에서 이제 1시즌에 그 이제 저기 뭐야 라니스터 그 바라테온 애들이 그 북부로 놀러 오는 네, 그 되게 연애면 어그 장면 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삑삑 꼬집고 이게 어쨌든 이런 중대 그 어떤 전체적인 그 룩을 보자면 네. 확실히 북부는 조금 강팍하지만 음. 약간 기품은 좀 있다.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좀 꼰대 같지만 음. 좀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유서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음. 네. 바라테온과 함께 왔던 서세이와 함께 왔고 그래서 음. 서세이의 어떤 형제.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바라테온부터 시작해서 영 상태가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근본도 없고 이런 놈들이 중앙정부의 왕과 어? 왕비야 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사실 그 장면에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아 그래서 우리 네드 스타크 쪽 사람들이 주인공인가 보다라는 음. 기분으로 이렇게 감정 이입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서세이가 네. 격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서세이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지. <laughs> 너의 격이 뭐냐 이거지. 이게 어. 그 드라마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어. 좀 시점을 조금 거기서 낮춰서 보자면. 음. 그 드라마 고그 장면 보시면 음. 성 자체가 눈이 쌓였다 녹았다 그래서 진흙탕이에요. 그렇 진흙탕에 북부인들은 당연히 그냥 걸어 다녀요. 음. 당연하다 이건. 음. 그리고 로버트 왕 그냥 걸어 다녀요. 음. 전장을 누비던 사람이니까그 저번에 신경 쓰인다 그랬죠. 망토를 음. 등에 이렇게 했는데 음. 질질 끌어요. 맞아요. 유일하게 서세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길을 찌푸리면서. 걸으면서 음. 그 서세이 옆에 있던 이 라니스토 쪽 사람들은 좀 음. 꺼려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음. 격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종류를 이렇게 가리고 뭐 음. 그런 전장에서 이런 스타일 사람들 있잖아요 굴르는 사람들과 아 이런 건좀 아니야라고 이렇게 좀 나누는 사람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반문이 드는게 음. 오늘 반문마다 끝난다.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편함을 표시 안 하는 게 진짜 난 격이라는 거지. 음. 근데 온갖 티를 다낸단 말이야 거기 와가지고 사실 연애에서 불편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다라니스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놓고 하나 살짝 비꼬아 사잖아. 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 사실 이게 어디가 격이냐라는 느낌 이 계속 드는 거야. 이렇게 에이, 이게 어. 약간 뭐 하여튼 그런 뉘앙스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라니스 써세이는 내 느낌에 군모 궁모 음.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격을 느끼려면 음. 그래서 나는 웨스터 웨스터랜드 아니 웨스테로스의 군모다 이거 있잖아. 음. 느낌이 안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 그 정도의 품격까지 올라오는 정도 있잖아. 요 어. 자신의 인성까지 이렇게 건드릴 정도의 격 음. 말씀드린 거 아니고 너무 자의적적인데 소위 얘기하는 어. 그 우리 남들 보는 눈에는 안 거슬리게 네. 하는 거 보통 우리 드라마 흔한 음. 드라마에서 보면 넌 우리랑 격이 안 맞냐서 그 그건 되게 졸부적인 말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의 격을 말씀드는요예까 <laughs>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가게 그러니까 <laughs> 군모리 없다고 내가 지금 말한 거야. 돈만 많은 이씨. <laughs>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앉으려 그래. <laughs> <laughs> 내가 왜 져야 <줘야> 돼? 어. <laughs> 돈 주세요. 저줄게 <laughs> 어쨌든. 어. 네. 자신한테 맞는 거. 그러니격뭐다 떠나서 음. 그냥 이건 서세의 입장에서 서세히 자신한테 서세이주관적이 네. 음. 자신한테 맞는 거는. 그냥,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더 이상은 라니스터 집안 안에밖에 없다. 음. 제이미 그리고 제이미가 없을 때도. 권대력을 음. 뒤져도. 네.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사촌 동생을 불렀죠. 란셀이었나? 란셀인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은 젊은 날 제이미처럼 생겼잖아요. 네, 걔가. 별로 이렇게 안 찾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란셀은 잠자리에서도 별로였나 보요 제이미 대신이었던 거지 잠깐. 네, 약간 시큰둥한 음. 느낌이 좀 있어요. 너라도지 뭐 그냥. 음. 음. <laughs> 너는 살아있는 그거다. 음. 그리고 같은 집안 사람이 아니면. 네. 그 말이 새나가는 것을 어쨌든 이 집안 사람들의 그 인간형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음. 흥미롭습니다 네. 사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 중에서 그 인간의 내면으로는 이 집안 사람들이 제일 흥미로워요 음. 데너리스도이 정도까지 복장미묘한 음, 결을 가졌거나 않아요. 존스노우나 이러지 않아요 음. 이~ 라니스터 집안만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부터 다좀 어떤 뎁스가 그게... 있어. 그 뎁스가 제가 생각한 음. 제가 느끼는 뎁스가 뭐냐면요 앞에서 한말이랑 뒤돌아서 한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어,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미묘한 천박함과 음. 같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음. 굉장히 세속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잘 보여 준다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좀 고결하기도 하고 음, 음. 혹은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이데아라는 게 있는 느낌이고 약간 좀 어쨌든 극적인 물이니까좀 뎁스라는 게 그렇게 뭐 보통 무슨 다큐 보듯이 나오진 않는데 네. 여기 인물들은 이, 우리 같은 장사미사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세속적인 감정부터, 그런 어떤 그런 송, 선 사실 그 말씀하신 격이 맞는다, 이게, 그, 그러니까 까서세히 자의적인 그 마음이, 나라는 장사미사의 기준에서 보면은 되게 공감은 가요. 네. 그러니까 나도 짜증나는 거 있거든, 살면서. 근데 남한테 대놓고 말하면, 아, 진짜, 사람 참 천박하게 혹은 업어백게 이런 소리를 들을 그 사람마다 다 있잖아. 네. 그거 좀, 제발 좀. 손좀 씻고 만데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되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뭐랄까 캐릭터들이랄까 이 사람들이. 네, 라니스터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있잖아요. 아름다움하고 추함이 되게 음. 어, 공존돼 있고, 음.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질스럽기도 한데 어떨 때 되게 고결 고결까지 아니고 되게 음. 어, 그렇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정치의 핵심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음. 정치라는 게 사실 그런 특성들이 꽤 있잖아요. 음. 겉으로 보기 굉장히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굉장히 또 더럽기도 하고. 일단 수수... 라니스터가 그거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느낌으로 우리 타윈 라니스터가 사슴을 해체하면서 자기가 음. 사냥한 어. 사슴을 해체하면서 맞아요. 손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내장 꺼내면서 음. 음. 그 지도력에 대한 얘기,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보여주는 아, 것 같아요. 아, 그거 비슷한 신이 이태원 클래스에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유재명 씨가 자기 아들한테 음. 닭 모가지를 비틀라며 음. 이걸 비틀어서 박세로에게 이겨야 된다면서. 어, 나 그런 분 알아. 닭한테 이렇게 활소라고 시킨 회장님 알아. 아, 진짜? <laughs> 그거 있잖아요. 그 공유 양진 양진호 씨. 아, 네. 아 네. 그 살아있는 닭같요 맞아, 같은... 맞아. 음. 그래서 그렇죠. 아 이게 다 유사가 있네요. 음, 너를 음.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래 타위인을 보면은요 네. 그집 문장은 사장대. 그런데 <laughs> 네. 한 천년 묵은 이무기 같아. 음. 어.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뱀의, 그러니까. 음. 그렇죠. 뱀의 느낌이 나는. 근데 그 자식들도 약간 새끼 뱀의 느낌이다. 뭔가 뱀의 느낌이 나는가 왜 흔히 우리말에 독사 같은 것들, 이 간사한 것들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 집안이 좀 그래. 그렇죠. 티리온는좀드하긴 그 한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안타고니스트. 아 어,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다른 피가 안 섞이고 자기들끼리 섞어서 난 조풀이가 애가 찐이 됐잖아요. 찐이 찐. 애가. 그 아무래도 초반부에 저그 사슴의 체장면이. 네. 그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아까 그런 부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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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시. 전후 세대. 플러스 그 바라테온의 상징이 뭡니까 사슴이 아닙니까 어. 왕관 쓴 사슴이잖아요. 사슴을 해체하면서 그런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초반부 드라마에는 그런 꽤나 상징을 꾹꾹꾹꾹 이렇게 음. 다져놓은 장면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새끼 늑대들을 데리고 올때다이어트 데리고 올때그 늑대도 사슴한테 받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음, 뭐 그리고 스타크의 성에서 드라마에서 그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장면. 뭐예요? 후배이죠. 아 그거 그런 부지 않습니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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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포라는 느낌을 그, 그, 느꼈던 거죠. 아니라니까 급하면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표현대로 그런 것들조차도 상당히 계산을 해서 만들었구나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초반에 되게 그렇죠. 많은데. 호석들을 깔아놨다는 거. 후반부가 좀 그런 부분에서. 후두로 맞도 네. 죠 <laughs> 아이 뭐막그 후반부에 그 후트로만 뜨는 아니 뭐, 후반부는 뭐. 진짜 줍줍 하느라 힘들어서 음, 어. 어쨌든 뭐 캐릭터가 이 집안이 제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만으로 보자면 정말 흥미로운 집안인 거 맞아요. 음이 집안에 시초를 보자면 시초도 되게 흥미로워요. 음. 다른 집안에서 뭐 우리가 봤지만 뭐건축광도 있고 아,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 집안은 라니스터 가의 뭐 음. 본성이 캐스틀리록기라는데요 네. 네. 여기도 이제 거대한 금광이 엄청난 크기의 산인데, 음. 산 자체가 다 금광이었대요. 근데, 어, 영웅들의 시대에. 네. 영리한 란이라는 인물이 음. 아예 싸우지도 않고 깨를 써서 이성을 차지했다라고 해. 요이 음. 성에 살던 원래 가문 이름이 캐스털리 가문이었어요. 아. 음. 그래서 캐스털리 로이군요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왜그 이름을 남겨뒀을까 이상해. 음. 거기에 어떠한 너네는 어떻게 살아라라는 깨달음을 음. 이미 남겨놨다라는 아. 얘기도 있어요. 란 자체는 실제로 왕은까지는 안 했대요. 그냥 그렇게 차지를 하고 살다가 음. 점점점 그 뒤에 커졌다라고 하는데 음. 영리한이라고 표현한 지금 교활한 란이죠. 그렇네 음. 트릭스터 란인데 이란 자체가 되게 독특한 어떻게 보면 영웅이잖아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성을 어떻게 차지했냐도. 되게 썰들이 많아요. 음. 뭐 벼룩이나 해충, 뭐 쥐들을 풀어서 사람들 을 쫓아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갔다라는 썰도 음. 있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모든 캐슬리 스 가문의 여성들을 다 임신시켰다라는 얘기도 있고. <laughs> <laughs> 어. 분신수재스나뭐 <쓰셨었나? 웃음> <laughs> 어.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학자들은 이런 썰들을 좀 이렇게 걸러서 들은 우리 마이스터들이요. 마이스터들은 뭐 그런 예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온 가신 정도가 아니었을까.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수술을 통해서 권력을 잡지 않았을까. 어. 뭐 그런 예상도 하고 있어. 근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가 이 가문의 시조죠. 영리아가.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가 이렇게 독사 같은 거 어, 그 뭔가 정설로 이렇게 음. 네. 간계라 그러지, 간계. 그렇죠. 어. 음. 어. 간사한 인물. 음. 에이,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대표님 아까 말씀대로. 모든 얘기에서 되게 재밌는 인물이 되죠. 그러니까이 관계가 재밌는 게이 집안이,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타이윈까지는 어그 관계에서 그 관계라는 그 이미지를 왠지 느낌상 우리 집안이 이쯤까지 됐으면 음. 관계 의 이미지는 좀 벗자. 어좀 음. 이제 격도 좀 세우고. 음. 그러니까 위사 약간 타이윈이 느끼는 드라마에서만 보는 그 느낌. 그 배우가 연기도 워낙 잘했지만 네. 그 배우가 박찬욱 감독님의 그 리틀 드라마 걸에서도 나나나 네, 네, 네. 정말 연기 잘하죠. 그분이 등장하는 순간 연기의 톤이 그 그 드라마 톤이 확 잡혀. 음. 근데 그분 그 타이윈을 연기했던 그분에서 느끼는 건 그, 마치 이런거예요 족보를 세탁해서라도 음. 우리 가문이좀 뼈대 있고 위험 있게 보이고 싶다라는 거에 되게 몰두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음. 가문을 많이 깎니까요 어, 우리 가문이 좀 그런 느낌이다. 음. 근데 그 간계의 피가 음. 이상하게 이제 상식적인 애한테 가, 간 거지. 그렇죠. 난 오히려 그게 티리온한테 갔다고 보는 음.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머리가 없어. 솔직히 서세의 문제가 뭐냐면 고집이 또 황소고집이잖아요. 지가 네. 그, 막 믿으면은 어. 꺾질 않잖아. 그래서 정강우 씨를 만나서 <웃음> 아! <웃음> 이상한 거 어. 하면 당하죠. 어. 네. 그래서 <laughs> 위생검사 당하죠. 어. <laughs> 어. 근데 그 뭐야 고집은 쇠고집인데 판명하지 않은 판단을 내려놓고 그게 맞다고 우기니까 어. 그 선생 님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 아버지를 제일 닮은 게 자기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요. 아빠 대놓고 얘기하자 너는 이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아. 어. 뭐 아니야. 나 아버질 그말 듣고 웃었어.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딸은 아니야. 내가 어. 제일 아버지를 아버지 닮았어. 아버 잘 보세요. 아들들은 다이 저러고 다니는데 음, 나밖에 없어요. 내가 라고. 증명할게요라고 했는데 아니, 너무 고집이 세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서 머리 다른 분들은 이제 머리가 나빠서 밉다는데 라난 뭐 오히려 머리가 나쁜 거보다 고집이 너무 세서 좀 그런 거야. 음. 아니 저렇게까지 센 고집을 근데 그게 또좀 그랬던 게그 약간 자식들에 대한 약간 왜곡된 사랑으로 또 그게 좀막 겹쳐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프리에 대한 그런 걸로 막 겹쳐있다 보니까 보다 보다가 아니 저 집안은 도대체 왜뭘 <laughs> 먹고 뭘한 거야 이런 <laughs> 어, 느낌이지 뭐그 <laughs> 사실 또 그리고 타이윈에 대한 캐릭터가 초반에 좀 많이 안 나오고 중간에 아리아랑 겹칠 때 특히 잘 네.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음. 타이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가 나중에 아리아랑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나올 때 둘이 이제 케미로 나올 때 보고는 어이피 피는 다 티리온한테 갔구나 싶은 거야 <목소리> 음. 실제로 뭐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음. 그래서 제일 뭐이 라니스터의 피를 진하게 이은건 티리온이다 아버지는 어 인정하지 못하고 아 근데 하여간 그래요 사 재밌습니다 네그 <목소리> 네. 트릭스터 계열이 그게 재미를 주는 건 극작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삼국지에 있어서 조조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성격소가 있죠. 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조조가 제일 재밌잖아요. 유비 사실 그렇게 재미없잖아요. 유비는, 이제 유비는 근데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면 진퉁 트릭스터에 가까운데 유비가 제가 생각엔 거의 그 좋아하신 분들은 좀 불쾌하시겠지만 어, 황손이래 자기가 유비 거의 내가 봤을 때 JMS급이야. 음. <laughs> 어,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단계도 이 정도. <laughs> 근데 유비가 와. 조상님이라고 말그 어. 주장하는 음. 그분 유방이라고 하죠 네. 그 한고조 유방은 이거보다 더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그그 그 집들 필줄이 뭐 밑도 끝도 없는 걸 자꾸 주장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릴 때도 저는 좀좀 이상했거든요. 음. 뭘뭐뭐 뭘, 뭐 근거가 없죠. 족보가 뭐뭐뭐잘 없고 아니 집에 그 뽕나무가 나는데 그 음. 어? 어떤 왕이 타구된 고 가마의 형상을 했대잖아. <laughs> 우리 중산 정황의 후예. 그러다 보니까 조조가 더 재밌었는데. 네. 그래서 왜 우리 나중에 나온 그창천왕로그 그 만화 그게 되게 그 갈증을 해소시켜줬죠. 그렇죠. 이게 아 이게 조조로 우리가 확실히 재밌는 거야. 되게 재밌는 패턴인 게 현대에 와서 이제 선국지를 다루는 많은 컨텐츠들 음. 보면은 어 조조를 뭐 주인공이든 아니든 되게 부각을 점점 하고. 또한 종류로 좀더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그렇지. 더 현대 현대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된 거죠 욕망의 뎁스가 좀 네. 결이 좀 보이니까 근데 유비 솔직히 뭐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그게 원래 원래 적통이다라는 걸로 음. 내가 뭐 돼야 된다는 게 사실상 현대에서 현대적으로 음. 해설 해설해 주긴 좀 어려운 감정이라고 나는 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어. 하여튼 유비의 의몽스러운 의문, 스타일이라면 음. 조부조가 약간 트릭스터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일본 전국 시대 보면 뭐 대표적으로 세명나오 오다노 부나가 음. 압도적인 힘을 상징한 그 유비와 비슷한 어떤 캐릭터 의명 의스러운 나중에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 아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 도쿠가와 아, 아, 이에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음. 풍신수길이 약간 트릭스터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음. 있죠 음. 관계를 쓴다던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감정이 좋을 수는 없는 인물이긴 한데. 제일 흥미로운 인물이기도 하죠. 그 어렸을 때 천민으로 컸대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어쩌다 어르신을 모시게 됐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밖에 나와 보니까 어르신이 신는 신발을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아. 있다가 촥 받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나가서 장사라 그랬더니 장사하는데장사 이제 물건을 들고 다니는데 무거우니까 침 장사했대. 음. 침은 가볍다. 가벼우니까. <웃음> <웃음> 그런 종류의 어떤 캐릭터에서 재밌고. 뭐, 현대로 오자면, 저기, 누구야, 천둥의 신 토르 밑에 동생 로키 같은 경우에 인기가 나중에 많아서 죽어야 되는데 또안 죽고 다시 등장하고 이러잖아요. 로키 뭐 귀엽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종류의 캐릭터들이 사실은 이 극작에 있어서. 네. 되게 재미를 주는 요소고 어떻게 보면 매력을 되게 많이 뺏어가는 요소죠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이 사실은 주인공이 되는 극들도 우리가 되게 많이 보죠 대표적인 거로 음. 뭐 옛날에 마스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그뭐 은행 털고 사기하고 뭐 요런 종류의 영화들은 이런 트릭스터가 아예 그냥 다 주인공이 음. 되는 영화 근데 약간 이게 현대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감정이 사실 솔직히... 들어가 있는 감정의 종류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 요이 집안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현실적이에요. 아까 어, 얘기했듯이 맞아요. 여러 가지들이 사실 다 뒤섞여 있다라는 게 제일 현실적이잖아요. 음, 현대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음. 뭐, 그러니까 그냥, 극이니까 그냥 납득해줄 수 있으면 자기만의 그 당위를 음. 내세우는 것일 뿐이지, 음. 이렇게까지 리얼한 모는 없거든요. 뭐, 이렇게, 뭐, 내가 당연히 북부의 왕이 되어야지, 음. 내가 적통이지,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들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약간 이해를 이제 돕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에는 이런 격의 부분에 있어서 소위 에는이 우리 한국의 양반 문화하고 네. 서양의 또 귀족 문화하고 약간의 결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윈의 가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금을 막 바르고 음. 뭐~ 이렇게 범랑 붉은색 범랑을 근데 양반 의 입장에선 그게 어, 그거는 좀 사실 좀 쌍스럽다라고 편향.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마치 보란 듯이 그렇게 내미는. 음. 근데 아까 했듯이 타인 같은 경우엔 실제적으로 이게 권력을 보여주는 어떤 음. 방법으로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 당시의 인식 자체가 어, 한국의 정서, 동양의 정서와는 좀 다르게. 그런 부분들의 격에 가까운 부분도 분명 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것 같아요. 동양에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 <laughs> 아니, 군자는 못 된다. 아... 군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타이윈 라니스터가 네. 그런 위세를 가진 사람이어도 아... 군자는 아니다. 저는 그저거 나올 줄 알았지. <laughs> 귀축영미. <laughs> <laughs> 그치, 귀축영미에 가깝지. 어. 근데 미야? 이 집안 진짜 귀축이야. <laughs> 어, 어디 돈 있다고? 동물의 숲 아니 짐승의 숲 <laughs> 여기. 음. 어. 그래요. 음. 음. 어쨌든 우리 조상이 린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인데 란, 란? 음. 우리 이 조상이 란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인데 영웅들의 시대라고 했죠. 영웅들의 시대는 퍼스트맨 시대예요. 안달인들이 아직 넘어오기 전 시대죠. 그러면 야, 여기도 유서 깊은 퍼스트맨 집안의 핏줄인가. 자 그렇게 보면 란은 모계 쪽 조상이라 그래요. 직계선조는 음. 나중에 안달족 노래 했을 때대릴사이로 들어온 안달족에 조프리 리덴경이었대요 조프리의 이름 어. 그리고 요 피가 섞여서 계속 라니스터가 됐다고 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니스터가 자신들의 조상을 이쪽 안달린 쪽에 조프리 리덴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리한 난 음. 우리 교활한 난을 계속 내세운 걸 보면 이 유서가 길다 유서가 음. 깊다. 우리 되게 오래됐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 얘기했던 그 네. 강철군도의 소금과 바위의 왕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죠. 네, 근본의 근본을 따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근본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길다. 우리는 퍼스트맨 우리가 시초다. 음. 우리 갑툭튀 아니다. 그렇죠. <laughs> 어. 그걸 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후에 다른 지역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류의 유서 깊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 민중과 지역을 다스리는 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음. 우리는 옛날부터 여기가 우리 땅이었고 우리의 정당한 레거시를 이어간다라는 음. 것이 되게 중요한. 너희를 지배하는 게 당연해. 당연하다. 고래적부터 난 음. 그랬다. 음. 음. 유서라는 말 진짜. 되게 음. <laughs> <laughs> 우리 아버지가 하트 쓰시던 말이라 되게 반감이 깊은 단어라서. 네. 이 유서라는 말 진짜 뭔가 참 마음에 안 드는 단어예요. 이것도 네. 뭐그 유서라는 표현 말고 이거를 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음. 이건 이러지 않아요라고 누가 얘기하면 아니야 옛날부터 그래왔어. 어, 원래 그랬어라는 원래 말이잖아요. 그랬어. 어, 원래 그랬어. 무식한 얘기죠. 어, 원래 원래가, 어딨어. 있어, 원래가. 어. 근데 늘려, 원래가 있어 원래가. 음. 뭐 원래, 원래가 있어 원래가. 고구려 거기뭐 만주 거기 원래부터 원래가 있었 그거기가. 원래는 음. 저거 하나밖에 없죠. 또는 원래 우리. <laughs> 잘한다. 잘하고 야. 있어요. 그렇죠? 잘한다. 음. 잘 치고 들어갔어. 그런 게 원래죠. 그치. 아, 그렇다. 음. 잘한다. 만주. 아. 아니야.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어. 국경은 넘, 넘지 말고. 다 우리 거야 이제. 음. 음. 자 그래서 뭐 조상까지 <웃음> 이제. 왜왜 <laughs> 왜. 왜? 왜? <웃음> <웃음> 아니 음. 어, 나 요즘에 좀 걱정이 많아져서 뭐요? 요즘에 내가 좀좀 좀 그런 말 내가 지금 농담을 하는데 음.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도 작작 의심스러운 데다가 음. 들으시는 분이 이걸 농담이 아니게 받아들일까 봐도 걱정되는 아, 그런 약간 그런 그런 병이 좀 생겼어 요 마음의 병이 저도 지금 계속 마음 걸려요. px에서 총안 팔아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방금 내가 톡도 얘기했는데 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들으신 분 중에 이제 일본 팬도 계시고 일본 팬분들도 일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laughs> 맞습니다 제가 정하겠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이게 이제 농담의 영역인데 음. 뭐랄까 어 그냥 이런 거니까 아저 사람이 농담한 거지 하하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나도 말을 하면서 나도 좀 이상하고 음. 우리가 좀 그런 시대에 사는 건가 음. 우리도 나도 머리가 좀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시대도 좀 그런 시대가 된것 같고 저는 그 그것 참... 때문에 웃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아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어가는데 순간 기시감이 든 거예요 음. 고등학교 내 내지 대학교 때 이제 내년에 정년 퇴임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 선생님 내지 음. 교수님이 수업하다가 왜 수업 말지 이 망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하는 거 마냥 넘어가는 그 추임새 어. 그것 때문에 아. 그게 생각나서 아. 나 웃었거든요. 아. 그럼 네. 나이가 돼 버렸네요. <laughs> 어쨌든 곧 어. 퇴임을 그 앞두신 선생님 같았어요 금방. 그래요. 자 수업 계속. 아 근데 그 농담 부분은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마조마한 부분들도 있는데 뭐 다른 걸 떠나서 물론 사람이 어느 시대건 간에 자기 얘기할 때 자기 발언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 당연한 태도인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뭐여러한 종의 컨텐츠 다룰 때또 또는 뭐좀더 심각한 걸 다룰 때도 아까 농담을 떠나서 진짜 내가 어떤 주장을 할지라도 아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넘어갈 그거, 수 있는 아니 또 하는 저희가 또 잘해야죠. 네, 예, 음. 있으면 좋지 그럼요. 않을까. 듣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지만 하는 저희가 잘해야죠. 네, 잘하겠습니다. 음, 농담은, 하여 그렇습니다. 농담 농담이 농담이 아닌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편집하면서도. 음. 허이 이게 농담처럼 안 들리는 느낌이 드는 건가 내가 여기 그럴 때 있어요 진짜 편집하면서 내가 편집하면서 많이 들어서 지금 이게 농담으로 안 들리는 건지 음. 아니면 이게 실패한 농담인 건지 음. 농담은 농담인데 내가 지금 이게 별로 흥미가 없는 건지 뭐 이제 약간 그런 구분이 잘안될 때가 많아가지고 가끔 그거 있어요 진짜 까르르 웃을 만큼 재밌는것 같은데 어~ 이거 안 되겠다라고 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같아요네 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옳지 않은 건 짜르르 웃죠, 우리가. 음, <laughs> 아주 그냥 해맑게 음. 웃죠, 깨르르 우리 <laughs> <laughs> 가장 원초적인 것이 음. 또 원초적인 음. 웃음을 주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런 얘기 잘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laughs> 우리끼리나 합시다. <laughs> 어. 내가 보기에 현대 가장 환상에 가까운 자유란 누가 그런 말딱 했는데? 누가, 어. <laughs> 누가 저런 말딱 했는데? 어? 누가 이거. 했는데? 그게 많이 배우신 분이 그런 말딱 했는데. 어 누구지? 음. 제가 지금 은 기억이 안 나요. 경남 아 그래. 맞습니다. 음. 우리 오늘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 일부, 일부 전부 다 라니스턴의 얘기마다 끝날 것 같아요. 아 <laughs> 오늘은 뭐 라니스터. <laughs> 라니스터 특집으로 하면 되지. 근데 큰일 났어. <laughs> 왜요? 라니스터 아직 뒤에. <laughs> 내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laughs> 무지무지 많이 남았어요. 어, 제가 아까 살짝 살짝 봤거든요. 어. 그런데 아, 오늘은 라니스터하고 끝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laughs> 오늘은 라니스터의 날. 네. 라니스터의 겠습니다 라니스터. <laughs> 라니스터. 캐스터리 롱까지 그럼 한번 가볼까요? <laughs> 네. 캐스터리 롱 얘기가 나왔는데 라니스터 집안의 본성이죠. 말 그대로 진짜 거대한 바위 언덕 하나를 파고 들어와서 만든 성이에요. 바위 꼭대기에 성이 조그맣게 삐죽 솟아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사실은 바위를 깎아낸 내부 안에 존재한다고 해요. 비가 빙산처럼.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락은 그냥 우리 한국어 표현대로 집채만 하다 정도인데 이 집채가 아니라 성만 하다는 게 네.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티트시 포탈라궁인가요? 티벳의 그 음. 궁이. 맞아요. 천연 암석을 이런 식으로 아, 깎아서 네. 만들었는데 들었던 거대한 같아요. 궁인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어. 한국에선 잘볼수 없는 지형이다 보니까. 어. 근데 우리, 근데 그런 건 있지.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 새겨놓은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바위 그 석벽에다가 해놓은 건 있잖아요. 둔황 같은 데도 있고 한국 음. 같은 경우는 석굴암 같은 경우에 이제 천연 했는데, 암석. 그냥 부조로 네. 이렇게 한 경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아예 파서 성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규모. 음, 그러니까요. 네. 이 안에 비어있던 데 있잖아요. 여기 다 금으로 꽉꽉 차있다. 지금도 나온다라는 얘기. 그런 광산 용도로 이 시설물을 이제 파기 시작했는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설정이 뒤에 살짝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타위인이 우리 가문 계속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 우리 이제 금이 미안 나온다 음. 라는 얘기를 할요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서세이한테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뭐 이건 모르겠어요 뭐 원작에서 뒤에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집안은 뭐 그게 중요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나오면 남의 거 그냥 또 캐면 되지 <웃음> <웃음> 어.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렇구나그이 캐스터리 락뿐만이 아니라 서부 지금 우리가 서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웨스터랜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금광들이 음, 산재 있는 곳이요 네, 지천에 깔려 있기 음. 때문에 그, 뭐 이건 그냥 드라마적 재미로 이제 들어간 음. 거 아닐까라는 이 바위산 높이 자체 캐스털리락의 높이 자체가 우리 저 북쪽에 더월 네. 장벽보다도 그 다음에 하이타워도 엄청 높다 그랬잖아요 네. 저 남쪽에 하이타워보다도 세배 정도 높다 그래요 음. 그 옆으로도 길이가 꽤 길다 그래요 산이니까 그래서 저 멀리서 보면 사자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자세 음. 사자 식빵 자세 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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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뽈록 튀어나온 머리 쪽이 이제 어, 머리 음. 쪽이 이제 본성 쪽이고 어. 뒤에는 이제 산이 이렇게 이어지는 음. 그런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바위 하단부로 가면은 성 내부에서 그게 절벽 쪽 가까이 있거든요. 바다로 통하는 출입구도 존재한대요. 음. 지하 쪽에. 그래서 배가 들락날락하고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안에 있고. 진짜 가늠이 안 돼. 얼마나 큰지. 진짜. 그렇죠. 네. 무시무시한 성이죠. 음. 사실 저번에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성이라고 했을 때 하레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네. 어. 음. 가장 컸다. 하레날이이 대륙 안에서 가장 컸다라고 얘기하는데실제저 규모를 보자면, 어, 여기, 캐스털리 락도 만만치 음. 않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게요. 약간 뭐랄까, 직접 지은 거라기보다 원래 있었던 걸 깎아서. 저는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근데, 성을 지으려고 깎은 건 아니고.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 오랫동안 여기를 파먹다 보니까, 어. 뭐, 그런 느낌인가. 하 어. 하여튼. 하여튼 뭐 엄청나게 거대한 그러니까요. 지금 규모죠. 바위 안에 깎았는데 성만 네. 지은 게 아니고 배가 정박을 한다는 건또 이것도 규모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래버리면. 네. 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바위 안에 광산 구리인데 그 안에 숲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곳이야. <laughs> 네, 각 가문마다 그 퍼스트맨 계열의 그 종교 있잖아요. 아, 네. 예신들. 네. 그 위어우드가 하나씩 있는 어떤 숲을 이렇게 가꾼다라고 했잖아요. 음. 심장나무라 그러죠. 그 북쪽에선 그 앞에서 실제로 기도도 하고 음. 뭐 이러는데 어, 여기서 캐스터리 아락 안에 위어우드가 있는 숲. 또 존재한다라고 해요 신기한 거야.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아까 그 서세이의 그런 대도않는 음. 그런 마음이 왜냐면 사람은 확실히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접하는 공간과 약간 음. 동일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음. 그~ 거대한 곳에서 살았을 때 사람의 그~ 느껴지는 그~ 그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 이런 동네에서 산 사람이 내가 그리 여기에 집지배데 어디 갔는데 뭐~ 나무로 <laughs> <남으로> 지은 성이라까 <laughs> 그런 <웃음> 거 <웃음> 있잖아. 음, 배와일랜드. 어, <laughs> 그러니까 가난의 그, 상징.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불러도 될까요? 어, 그러니까 왜뭐 하다 못해 사람이 왜 차를 타도 네. 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왜뭐 옷을 입어도 태도가 바뀌는 게 사람이니까 음. 어, 어떤 이런 것에서 나고 자라서 이렇게 살았을 때 너, 뭐, 아버지가 또좀 그런 걸 자꾸 기상을 가르치려고 되게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문, 음. 가문 한사람니까 어, 우리 가문 이런 정도의 레벨이야 아. 뭐 이런 거 했을 때. 음. 그런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라는 게이 그런 크기 규모랑도 굉장히 동일시화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음. 느낌. 음. 음. 그이성이성 자체가 음.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하긴 한데 음. 그래봤자 반 지하방이야 <laughs> 다 지하고 1층 같은 지하방이고 음. 기생충이 아이고 어쨌든 음. 어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문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석을 이렇게 지었어 하레날 음. 아 멋있어 거대. 여기는 처음에 성을 지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쵸. 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파고 광산을 하다 보니까 어 여기를 그냥 쓸까라는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약간 경주 같은 생각이 들어요. 딴데 음. 성을 지으려고 파면 거기도 금강인 거야. 네네. 그럼 거기다 성을 지을 수가 없지. 그걸 파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디 해야 돼? 남은 데는 저기밖에 없는 거야. 이미 파놨던 다 그리고 <laughs> 그런 느낌. 느낌 있잖아요. 야 음. 굳이 뭘 번듯하게 세워 그냥. 여기 그냥 쓰면 되잖아.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되게 그 복합적으로 뭔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아. 아까 엄청나게 거대하다 보니까 어 대단하다라고 했다가도 그래도 여기가 아니요, 지하. 그래도 대단해요. <laughs> 어, 어. 음. 음. 전반적으로 습하지 않을까 여기? <laughs> 잘 했겠죠. 설계를 잘 했겠죠. 네. 나중에 고그 얘기는 좀 나와요. 바이가 숨을 쉬나 보죠. 타이리니스터가 티리온에게 미워했잖아요. 네. 이제 티리온한테 뭐라도 이제 가문의 일을 이제 처음 음. 맡겨야 되는데 저걸 맡기잖아 하수도 정 하수도 정비. 정비. 그니까이 물길이 사실 여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치수는 어디든지 중요한데. 그렇죠. 아, 네. 네. 그 치수도 중요하죠. 네. 저 어쨌든 저, 저 잠시만 반지의 긴저 알겠는데요. 좀 네. 시간이 다 돼서 <laughs>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딴 얘기 음.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게 라니스터 돈... 뭐 오늘도 라니스터 초입에서 뭐 정리를 하자면 돈얘기로 네. 시작해서 하수도로 끝난다. 아, 제가 아. 아까 이 어제라고 했는데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군요. 우리가 네네. 우리가 지금 거의 음. 처음이죠 대표님. 거의 네, 우리 그렇죠. 몇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틀을 지금 연달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음. 이제 스케줄이 다들 있어가. 네. 방송을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는데 지금 한 주에 두번 어제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으신 건 지난 주구나. 음, 그죠. 약간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라니스터즈 못 들어가 우리 이제 키슬럭에 입구에서 똑똑만 했다. 그렇죠. 근데 문은 살짝 열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갔어. 어? 이집 하수구가 이렇게 어. 어, 어? 왜 그런 거 있죠. 식당 가자마자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그 어. <laughs> 분위기로. 야이집 큰데 어디 한번. 구해줘 헤스털리락편 얼마입니까? 음. 화장실 어디에요? 하고는 어. 지금 다시 또 내일을 기약해야 합니다. 그 그렇죠. 네. 네, 내일이 뭐, 라니스터는 끝내는 걸로? 그렇죠. 여기 들어가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되게 무서운 데도 나오고 그래요. 음, 거의 음. 성마다 다 있더라고요. 아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천재적인 어떤 우리 <laughs> 마티농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에 우리 또 라인스터 이제 우리 입구 들어가서 화장실 어디에로 했으니까 네. 이제 큰 방도 보고 음. 응접실도 보고 합시다. 방삼 화삼 그런 거죠. <laughs>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작가님. 네, 이동기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